독립운동가. 예.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십시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의 맨 끝부록에는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특별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쌓았던 김구 선생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되었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김구 선생님처럼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쓴 시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인이 바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정처없는 도망자의 절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음속에 세 가지의 소원을 품고 살았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첫 번째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다윗의 첫 번째 소망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반복된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늘 소망했고 그 전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성전에 거하고 싶은 소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 그의 그 소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에 펼쳤던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첫 번째로 성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왕 이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잘 찾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왕 시대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성전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오늘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들을 구별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성전의 성가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가 백성들이 정말 사모해야 될 곳, 마음속에 정말 늘 동경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 왕은 왕이 됐을 때 성전을 건축, 그 이전에는 성전이 건물로 된 성전이 있지 않고 성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바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냈다는 계획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어갈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의 꿈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사명을 다음 세대인 솔로몬 왕에게 넘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이 응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즉시로 다음 세대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잘 준비해 놓은 덕분에 솔로몬은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미리 이렇게 준비해 두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대역사는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며 마음속에 늘 성전을 그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본은 후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은 말씀은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열정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토록 간절하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히스기야 왕에게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두 번에 걸쳐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였고요.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그 국가적인 위기가 어떤 위기였는지 잘 나오는데, 이사야 3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외교적으로 더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를 빌빈 삼아서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총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 산헤립은 항복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휘하였었던 장군 랍사게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왕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장군들과 모여서 어떤 군사 전략을 짰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나라들을 찾기 위한 어떤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의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갔을까요? 다시 시편 이사야 37장 14, 15절을 말씀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이사야 37장 16절부터 20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33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자기가 겪고 있던 위기를 여호와께 기도를 통하여 간절하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의 전을 동경하며 동경했던 경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3절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열고 수리하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굳게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했고 또 중단되었던 제사를 회복하고 꺼져 있었던 성전의 등불을 다시 환히 밝혔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전을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자신과 이스라엘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츄럴벨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에 오는 것을 여러분 즐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 성전, 이 교회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정말 큰 고난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가 이 한나가 어디를 찾았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그의 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성전을 가장 사랑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열심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센츄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좀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정말 모이기를, 또 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이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들이 히스기야처럼 다 해결되고 다 모든 것들이 정말 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 왕의 소망은 예배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소망. 27편 시편 27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무엇을 드리겠고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늘 마음가운데 소망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배의 사람에 대한 예를 들라고 하면 언제나 저는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되면 반드시 늘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는 말이 이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마다 따라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라?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도 역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예배에 고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어렵게 한 청년이 찾아왔더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었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유학을 와서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물어해서 이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이 교회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 여청년과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 여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지금요 예배가 정말 고파요.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정말 그 여청년처럼 예배가 고파서 오셨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지구의 어딘가에서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눈물로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교회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소망은 삶의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동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다윗이 추적을 받고 교육 164페이지 보니까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추적을 받고 누구로부터? 사울왕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들판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에 쓴 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 사울왕에 의해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다윗이 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다윗은 그 위기와 문제들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오직 주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도움을 주실 주님께 눈을 돌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찬양의 영상 하나를 함께 보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그런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들을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가사 전체 가사 중에서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저의 깊은 곳에서 그 답답했던 제 속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인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잠잠히 주를 향하고 누구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위기들과
문제들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에 모이기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센츄럴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것에 목숨 걸기보다는 여러분 이념이나 사상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예배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삶의 울기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